사람 많네. 어, 사람 많네. 아, 아니 뭐 어차피 제 다음 주에 또 내려와야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합방할 사람들 다음 주에 합방할 기회 많아요 형님들. 다음 주에 시간 많아가지고 그때 뭐 와서 하면 되죠 형님들. 또 내려와야 돼 어차피. 흥스터콜 아까 친다고 예고 했잖아요 미리. 어 잠시만요 여러분 받아올게요. 사과 스노우 엔젤리너스 오면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형님들. 엔젤리너스 오시면 이거 드셔보세요. 다른 아, 아니 아버님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버님 계시면 이제 선물 사서 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아버님 안 계셔가지고 일단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와야 되니까 그때 선물 사고 오려고 그래서 연락만 드리고 왔어요. 아버님 안 계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가는데 다음번엔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연락만 드리고 왔어요. 연락만. 이 새끼 면상 보면 다음 삶에 희망이 느껴진다고요? 아, 아, 우리 하니까 예쁘게. 아, 우리 하니까. 와, 이게 고맙습니다. 아, 너무 크게 하기가 그런 게.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손님분들이. 상황이 아프다고? 뭐 남자친구한테 말해야지 뭐 나한테 말하냐? 아 장난이고 너무 상하. 빨리 몸 나서라. 장난이에요. 상황에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 그냥 드립이잖아, 드립. 아, 뭘 자꾸 또 파괴한다고 그러세요, 형님들. 아, 맞다, 흥아. 아까 내가 흥민이 만나서 흥민이한테 흥쉽게 말했거든. 흥민이도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한번, 흥쉽게 한번 날짜 잡아가지고 한번 호흡 맞춰봐. 알겠지? 아, 흥쉽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거든. 흥식회는 나랑 좀 다를 거야. 상황이 조졌는데 살려줘야 동화줄은 내려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님들. 아 그래 들어가고. 아니 뭐 흥민이는 원래 술을 안 먹어요 형님들 아시잖아요. 와 근데 지금 부산 금요일이라 그런지 비행기 아예 싹 매진. 기차도 지금 2시간 뒤 거 아까 전에 예약해 놓은 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이라 그런지 싹 다 매진이야 싹 다 매진. 아 입석은 아닌데 아까 2시간 전에 예매해 놔가지고 아 근데 부산은 진짜 차 몰고 올 때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3월 9일 생각하다가 저처럼 잘 피곤해지는 사람은 진짜 도로 위에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강수경님 부산 아니에요, 형님들. 강수경님 부산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했더니, 형님, 진짜 뭐지? 감전동이세요 하니까. 어그러지 임마. 어그러지 임마. 이러시니까. 부산 운전하기 빡센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길도 좀 험하고, 길이 신기해. 부산 사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길이 갑자기 좁아지고, 아무튼 좀 뭔가 운전하기엔 좀 험하더라. 사람도 운전 스타일도 그렇고. 기차가 7시 50분이에요. 이걸로 한 30분만 방송하다가 가야지 뭐. 7시 50분 기차. 일단 오늘은 집에 가면 좀 푹 좀 자야겠다. 오죽에 좀 요즘에 피곤했는데 푹 좀 자야겠다. 내일 합방, 아까 합방할 때 제 걸로 안 깼냐고요? 그냥 저 어제 방송 많이 했으니까 겉보기님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겉보기님 걸로 키자 했어요 제가. 민유다님, 토구고일님이랑 합방하세요? 오늘? 와, 오진, 아, KTX입니다, KTX. 내일 가야죠, 내일. KTX 타고 갑니다. 근데 KTX 값 개오지게 비쌉니다, 형님들. 5만 9천 얼마던데? 와, 6만원이에요, 6만원, 형님들. 와, 너무 비싸, KTX. 와, 이럴 건 비행기를 타지. 근데 비행기가 매진이야. 비행기 매진 아니야. 비행기 매진 아니었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너무 비싸네. 비행기는 7만 4천원인가? 7만 4천원. 아, 우리 폭주하트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수원역 안 들리는 건데 기차가 너무 없어서 서울 갔다가 다시 수원 가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수원 안 들리는 기차인데 기차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30분밖에 안 걸려. 서울에서 수원까지, 아니 거의 서울 가는 김에 보고 얼굴 보고 싶었는데 거의 작업이 밤까지 있대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가야겠어. 나도 보고 싶지. 작업이 있다네, 늦게까지. 수술한 거 안 좋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 작업 있겠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왜. 작업 있겠지.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잠깐 봉방길 봤거든요. 어, 기니다 형님 뭐라고 많이 그 글도 많더라. 이번엔 기니다 형님이더라. 아 근데 내꺼 핸드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죠 여러분들? 형님들? 아 옛날에 좋았었는데 화질이 되게 안 좋네. 아 화질이 안 좋은 게 어떻게 제 얼굴 사십니까? 여긴가?
어 뭐야 화질 좋아졌는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옷 약간 오모파탈 스타일 약간 섹시미 오모파탈 스타일 의상 컨셉 오모파탈 어 저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혼자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방송 켜고 기다려 얘기하면서 기다리면 시간 잘 가니까 방송 켰습니다. 어머니 개뿔 여유증 오는 거. 아 여유증 근데 왜 이렇게 여유증이 심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분들 안 나오게 이렇게. 형님들이 좀 놀아주세요. 기차에서 코 고면 안 된다고? 근데 모르겠네. 난 잠들면 무조건 고니까. 오늘 8시 방송 빼고는 뭐 없나요? 무엔터? 무엔터 방송 없나요? 오늘 흥민이는 진짜 피곤하다 하더라고. 오늘 방송 끝나면서도 진짜 피곤하다 하더라고. 봉준이는 모르겠네. 아니 오늘인가 뭐야 이재호랑 스타 보시는 분들 재호랑 명훈이랑 뭐야 누구 합방한다며 맞죠 형님들 재호랑 명훈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착하면 서울에 떨어지고 바로 와더라도 한 12시가 넘어가고 그 역에서 저희 집까지도 택시 타고 한 20분 가야 되거든요. 12시 반 1시 되기 때문에 오늘 푹 자고 내일 와야죠. 아 그 민서 사진 그거 챙겨왔었어야 되는데 아 거기 나도 거기에 있네. 아 민서 사진 챙겨서 왔었어야 되는데. 아 아깝네. 아 맞네 다음 주에. 네 서울로 갈 때 알아봤어요. 봉준이랑 내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붙여놓기 해야겠다 그거. 와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여행가? 뭐 아니 봉준이는 뭐 철군님 보고 프로 여행러라고 하더만 자기가 프로 여행러네. 오지게 여행가네. 월요일부터 족구님한테 족구식 운영 배워가지고 그런가? 여행대 장봉준 여행대 장봉준 배우지네. 여대봉준 배우지네. 아니 근데 민사랑 봉준이랑 사이가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
아까 막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그 모습 보니까 진짜 코이 더 보고 싶더라 라고. 혹시 지금 부산역에 있는 분 여기서 아는 척 하시면 바로 커피 한잔 사드릴게요. 혹시 지금 부산역에 계시는 분 없어요? 말고 있으면 사드리려고 했지. 30분 정도? 30분 정도? 야, 기차 방송 못해. 왜냐면 KTX 그 사람들 때문에 조용히 해줘야 되잖아. 기차 방송. 조용히 해줘야 되잖아. 까리님은 방송했다고? 역행이잖아. 밥이요? 아까 봉준이랑 그 흥민이랑 민서랑 거포경님이랑 곱창전골 먹었어요. 월 2000인데 한칸 빌리라고요? 월 2000 그 과거 얘기 됐어요 형님들. 이제 현이는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이번 달은. 5분의 1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번 달은 5분의 1이라도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저번 달 번 거 5분의 1이라도 가능하려나. 네, 여러분들 정말 슬픈 소식 들었습니다. 헤네시 형님이 아프리카에 의욕이 떨어지셨대요, 형님들. 정말 슬펐습니다. 그 소리 듣자마자 너무 슬펐습니다. 헤네시 형님이 아프리카에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대요. 아, 우리 헤네시. 아, 제주도는 좀 미뤄야 돼요, 형님들. 왜냐, 너무 몸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아니, 회장 형님이 어제도 많이 쏘셨어, 나한테. 맞죠? 회장 형님이 어제도 많이 쏘셨어. 기차 몇 시더라? 7시 50분. 기차 7시 50분. 기차표. 아, 정말 살 찌는 건 상관없는데, 가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가슴이 너무 나와. 아하하하, 우리 강학진 형님. 강학진 형님, 어서오세요. 강학진 형님, 어서오세요. 맨날 친구였지. 회장 형님. 이번 주 야방 내기 다음 주 금요일 날 하자고요? 오, 아, 가능하죠, 당연히. 당연히 가능하죠.
진짜 이거 아프리카 진짜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제가 딱 봐도 쿨남이잖아요. 진짜 사람들 실물로 보고 싶어서 진짜. 기계는 거짓말을 못해. 저번에도 어? 바로 흥민이랑 노래방 갔을 때도 바로 그거 하면서 100점 뽑아버리면서 바로 기계에서 100점 나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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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과학경님. 멍멍 여기 앞에도 여기 바로 앞에도 계셔. 바로 앞에도 계시. 나도 이렇게 다 여기. 진지한 얘기, 여기 약간 그 호텔 커피숍 같아. 약간 진지한 얘기 많이들 하고 계신. 아, 나 호텔 커피숍 느낌 나네. 아, 아 회장님 배꼽에 뭐라고 친구야? 강아지 성대모사 화상 대화하자고? 야, 아무리 우리가 오랜만에 통화해도 무슨 화상대화로 성대모사라니. 나 먼저 하라고? 멍! 멍! 이제 너 차례야. 이제 너 차례야. 꼭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나를 곤란에 빠뜨려야만 만족했냐? 근데 콧구멍 커서 그런지 뭐 많이 깨더라 코에. 아까도 한번 풀고 왔어요. 쿨남. 댄디
프리티. 아, 나도 피곤하니까, 나도 피곤하니까 미쳐 사나 봐. 아, 우리 찌킨뽕님. 물알 7cm 팬가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봉준이가 사람들이 물알 7cm, 물알 7cm 해도 실제로 그런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번에 그 뭐지 봉준 집에서 그 방송 안 할 때 은호랑 있었는데 거기서 봉준이가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물알 쇼 해주는데 와 거기서 알았잖아 물알 쇼 직관했잖아요 그때 그냥 뭐 크기를 떠나서 그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생긴 거 자체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와 이거 나중에 본 사람만 알 텐데 진짜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 와. 아 뭐 아무한테 설명을 못하겠어 뭔가 신기하게 생겼어 진짜로. 얼굴이랑 거기랑 누가 이기냐고요? 박빙입니다. 아니 근데 얼굴은 못생긴 거고 거기는 이제 못생겼다기보다는 좀 신기하게 생긴 거죠. 신기해요 진짜 뭔가 딱 보면 내가 진짜로 그랬어. 어 좀 신기하게 생겼네. 제가 뭘 신기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평소에도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약간 우수에 찬 눈빛하고 바로 창밖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그냥 커피 한잔 하실래요? 바로 이렇게 여성분한테 어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 정도였어요. 와 벌써 30분이야? 10분만 더 있다 저 갈게요 형님들. 아 시간은 금방금방 간다 진짜로. 부산 어느새 부산 온 지도 꽤 됐고. 승영 오늘 인계동 가지? 내가 대기하다 뒤통수 존나 세게 때린다. 아니 트라라 때려도 되거든? 근데 너 목숨 걸 자신 있으면 때려라. 형 복싱 배워가지고 누가 때리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바로 주먹부터 나가니까 너가 방송 팬이어도 형이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이미 나간 주먹은 본능적으로 나가버리니까 너 턱 돌아갈 수도 있거든. 그거 각오하고 때려라. 진짜 누가 때리는 낌새 오면 바로 본능적으로 주먹부터 나가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저 복싱 배웠잖아요. 허리를 돌려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때려버리니까 턱 바로 나가요. 나중에 겪어본 사람들만 알 거야. 지금 뭐 이렇게 랜선 타고 전해지니까 내가 살기 안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랜선 안 걸치고 다이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내가 눈빛 살기 쏴보내면 진짜 약간 덜덜 떨려 뭐.
어쩐지 흐앙이가 덜덜 떤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귀 예쁜 사람 좋지. 저는 그 여자 여성분들 헤어스타일 있잖아. 이렇게 약간 머리가 내려오는데 한쪽 이렇게 넘기는 모습, 한쪽 귀 뒤로 넘기는 거, 한쪽만.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형님들? 나만 좋아하나? 한쪽만. 뭔가 예쁘잖아. 그래서 코이한테도 몇 번 말해서 코이가 저번에 데이트할 때 해줬어. 발티시요? 발을 발티시가 왜 있지? 발티시는 난 왜 있는지 모르겠네. 발을 왜 좋아하는 거지? 다리면 몰라도 발을 좋아해요? 썸남 썸녀 형님 욕티시요? 진짜 저 형님 진짜 변태네. 어? 썸남 썸녀 형님 진짜 변태네. 나는 이번 달 예비군 갔다 왔어. 벌써 예비군 이제 두 번 남았어. 그 직접 가야 되는 예비군. 맞아, 흐앙 스타일이네. 저 예비군 두 번 갔고, 이번 연도까지 갔고, 이제 다음 연도에 세 번. 지금 두 번 갔다, 두 번. 예비군 가서 화생방 했어요. 근데, 머리통에 쓰는 거 뭐지, 그거? 그거 방동면. 방동면이 좀 그래도 멀쩡한 거 줘가지고 안 들어오더라고. 형님들 그 정화통 군대 갔다 온 정화통 빨리 끼우는 법 알려드릴까요? 진짜 이렇게 하면 바로 빨리 끼워요. 그 정화통 입고 있죠? 이거를 왼손으로 잡고 끼세요. 그러면 바로 껴져요, 진짜로. 한 손으로 하면 막 삐끗삐끗 돌잖아. 한 손으로 잡고 끼잖아? 바로 껴져. 알아? 아니 혹시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예비군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 화생방 하는데 우리는. 형님들 화생방 안 해요? 아닙니다. 제주도는 취소되었습니다. 일단은. 아니 우리 했어. 우리는 했어. 지금 빡세져서 그런지 이제부터 빡세져서 그런지 아무튼 해요 형님들. 전 했어요.
몸매야. 어제 방송처럼만 열심히 하면 민심 최고 찍겠다. 게으른 모습 전혀 없었다. 어제같이만 하자. 근데 어제도 느긋하다고 뭐라고 많이 하던데. 아 근데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면 편안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빨리빨리 할 필요 없잖아. 사운드가 좀 비는 건 나중에 방송하면서 차차 고쳐나가겠습니다. 아우 뻐근하다. 아이고 뻐근해. 아이고 뻐근해. 아우 뻐근해라. 아 기차에서 오지게 자야겠다. 아 진짜 피곤하다. 기차에서 진짜 오지게 자야겠지. 형님들 저 가면 이제 그 뭐야 기뉴다 형이랑 그 토호걸님 합방하신다면 그거 재밌게 보세요 형님들. 저는 오지게 자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잠 너무 오래 자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무호흡증 있어가지고 그거 좀 바꿔놓고. 저 이제 갈게요 형님들. 공지 이미 써놨어요. 형님들 저 이제 갈게요. 내일 올게요 형님들. 땅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